안녕하세요. 위트렌드의 엄지연 나마라입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밴쿠버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밴쿠버에 계신 클라이언트가 토론토에 콘도 구매를 하시고 엄지연 리얼터도 현재 밴쿠버 중개인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이주하시는 손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리트렌드는 밴쿠버를 포함한 타주 부동산을 매매 혹은 분양받거나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이 토론토 부동산을 구하실 때 도와드려 왔었는데요. 그 디맨드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올 초에 저희 이세윤 대표님이 밴쿠버 출장을 다녀오면서 에밀리오 팀과 스티브 한 팀을 포함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중개인 팀 분들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으로 토론토에서 밴쿠버의 집을 사든 밴쿠버에서 토론토의 집을 사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게 버추얼로 매매 성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개인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게 경력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집 구매 여정을 함께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많은 고객님들께 매력적으로 와닿고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버추얼 쇼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챙겨드리는지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바잉이나 리스팅 어포인먼트 같은 경우 서로 각각 다른 주에 계시기 때문에 고객님이 편한 시간에 맞춰서 줌이나 구글 밋으로 화상 미팅을 통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필요하신 것을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리스팅의 경우 토론토가 아닌 타주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님과 협업하여서 그 중개인님의 리드로 집을 팔아드리게 되고 바잉의 경우 토론토가 아닌 타주의 부동산을 구매하시게 되면 리스팅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 주에 계신 전문 중개인분들과 파트너십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타주에 계신 고객님이 토론토에 있는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저희 리트렌드의 활약으로 리드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일반 매매와 같이 MLS 시스템으로 고객님들의 조건에 맞는 매물들을 보내드리기 시작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직접 쇼잉을 가서 페이스타임이나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최대한 고객님의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버추얼 쇼잉을 해드리고요. 그래야 고객님들이 더 확인하시고 싶은 부분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혹여나 시간이 안 맞으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하우스 시그마나 콘도스.ca 등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고르시는 매물도 저희에게 쉐어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멀리서 직접 보시지 않고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집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콘도라면 특히 팝 액세스가 주어진다면 어메니티, 파킹, 락커 위치, 사이즈도 직접 확인을 해드리고요. 또한 그 집 동네 분위기를 감을 잡을 수 있게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또 어떤 파퓰레이션이 사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데 오퍼는 어떻게 쓰고 사인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은 실제로 만나서 계약서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큐사인이나 어센틱 사인 같은 온라인 시그니처를 통해 저희가 계약서도 함께 리뷰해드리고 사인도 이메일로 받아서 간단하게 전자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고른 집에 대한 오퍼가 채택이 되고 나면 24시간 안에 계약금인 디파짓을 셀러 부동산 회사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요. 토론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 어디서든 본인과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와이어 트랜스퍼나 뱅크 드래프트를 만드셔서 입금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디파짓은 셀러 부동산 회사의 신탁 계좌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클로징이 될 때까지 보관이 됩니다. 또 위트렌드와 함께하면 장점 중 하나, 저희 회사는 인하우스 로이어가 계시기 때문에 멀티 오퍼 시에 스테러스 서티피켓을 미리 리뷰를 해야 하거나 혹은 이렇게 멀리서 버추얼 미팅 또는 클로징을 하셔야 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 온타리오 주에서는 등기하실 때 꼭 변호사가 해드려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보통 클로징까지 두 번의 바이어 비짓이 있죠. 이때도 혹시 토론토에 안 계신다면 버추얼로 저희가 집에 별 문제가 없는지부터 어플라이언스 확인 그리고 치수를 재셔야 하면 매적까지 직접 다 도와드리고
클로징 날은 키 픽업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버추얼 쇼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잉하러 가보실까요? 고고씽! 잘 보셨나요? 이렇게 위트렌드는 토론토, 밴쿠버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당장 연락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트렌드의 엄지연, 마마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